한국 산업 디자인 역사와 함께 살아온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생성기부터 이제 계몽기, 개화기를 통해서 이제 제 꿈도 이제 펼치고 또 국가의 디자인 발전도 도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과정을 쭉 지켜봐온 입장에서 그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. 당신 디자인 철학이 뭐냐?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가지고 하십니까? 라고 물어보면 그게 가장 난감한 질문이 돼요. 좀 사용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건 이제 사람이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걸 항상 상기시켜요. 그러니까 막 몰입해서 여러 가지로 나가다가 봐도 아 이거는 결국은 사람이 쓰는 거다. 사람을 위한 것이다. 이게 이제 그 결론일까요?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디자인팀이나 개인한테도 그걸 항상 상기하라는 얘기를 하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말까지는 그 사회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뭐 거의 안 돼 있고요. 그 디자인이라는 용어도 그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에요. 근데 유일하게 이제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제 산업이 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이제 산업이 점점 이제 발전하고 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이 많이 늘어난 거죠. 선도하는 기업으로서는 주로 전기전자회사였었어요. 이건 대표적인 건 아니에요. 제가 그 기억에 남고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75년에 민성전자란 디자인 회사에서 휴대용 전자계산기를 이제 그 개발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디자인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냈는데 이게 이제 그 양산까지 돼서 시장에 나왔어요. 근데 75년이면 그 제조업도 미미하고 그 디자이너가 양산되는 제품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. 대기업 말고는. 그래서 이제 그게 저로서는 기억이 남고 7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이제 교육 좀 활성화되고 그 디자인 분야도 좀 그 일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또 디자이너들도 자기가 지향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돼 가는 거죠. 근데 문제는 너무 전기전자 쪽의 기업으로 이 산업 디자인 쪽이 가다 보니까 사회에서 느끼기엔 아, 산업 디자인은 전기나 전자 제품을 하는 거로구나 편견 같은 게 생기고 너무 급속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일반 그 대중들이 그 디자인을 접하고 주거 생활에서 그러니까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이 없던 거예요. 또 82년도에 제가 가구 디자인을 전을 했는데 이걸 한 밑바탕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숨가쁘게 나가지만 우리 생활도 한번 되돌아보자. 그것도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다 좌식 생활을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서 좌식과 입식의 중간 단계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제 입식이 되게 되면 가구들이 달라지잖아요.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. 눈높이가 달라지고 작업, 그러니까 부엌서부터 전부 이제 이게 달라지는 상황인데 그걸 뒷받침할 어떤 디자인적인 또 문화적인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좀 홍보도 할 겸 사회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구전을 했던 거죠. 아직도 우리 그 생활 문화의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것만큼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첨단 제품 뭐 다 좋은데 이제는 우리 생활을 우리 주변이 좀 풍요롭고
정서적으로, 문화적으로 더 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이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가구 디자인전 한 보람의 중에 하나였었고, 88 올림픽의 사인 시스템 및 환경 장식 그 지명 콤페를 받았어요. 그래서 그 콤페 당선이 돼서 이제 그 관여를 하게 됐는데, 86 아시안 게임이 2년 전에 있던 거죠. 우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는 그 연락이 와서 그걸 이제 참여한 거예요. 그래서 저로서는 국제 행사에 참여하게 된 거에 굉장히 의의가 있고, 지금도 보람을 느끼게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죠. 예. 우리나라에서 그런 큰 행사에 종합 안내 정보 체계를 해본 경험이 흔치가 않았어요. 그래서 그게 가장 흥미가 있던 그 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돼요. 예. 근데 이 시기에는 사인에 대한 의식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, 심지어 사인에 들어가는 타이포그라피 자체도 선택 여지가 없어서, 그걸 이제 PC로 그 한글을 다 만들어가지고, 이제 거기 처음 적용한, 꽤 그 과정이 좀 험난했어요. 98년에 환경 디자인 회사, 이제 전문 EDI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어떤 작업을 했냐면, 이제 5개 환경 디자인을 했죠. 그러니까 심지어 다리에서부터 또 뭐 도로 환경서부터 다양한 일을 이제 해서 좀 보람 있는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. EDI, 환경재단 EDI죠.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것도 공모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안을 한 중에 몇 개가 채택이 돼서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, 우리로서는 상당히 보람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에 수변 공간도 있고, 그런데 어떤 그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죠. 뭐 다리를 이제 디자인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보람 있는 프로젝트였었어요. 예. 통행을 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할 터이고, 또 사람이 근무하고 살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할 터이고, 또 뭐 환경에서 수목이 필요할 터이고, 종합적인 환경 내에서 마지막에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건 결국은 5개의 환경 디자인이 아니겠느냐. 그러니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이제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필요하면 뭐 걸터앉기도 하고, 또 어두우면 좀 뭐 불을 밝히기도 하고, 어디 가려면 또 뭐 정보 체계가 있어서 뭐 사인도 좀 보고, 뭐 이런 옥내외를 다 막론하고, 공공공간의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크죠. 네. 그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, 도시의 환경 디자인, 뭐 스트리트 퍼니처부터 뭐 등등을 해가지고, 이건 그 큰 나라의 어떤 그 문화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. 그 자체의 디자인 속에 그 나라의 전통도 녹아있고, 문화도 녹아있고,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삶의 인간,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위 애정과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해서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. 예, 예. 전 아날로그 시대, 흑백 테레비 시대에서부터 칼라를 다 거쳐서 이렇게 온 세대가 돼서 특별히 조언한다는 게 좀 외란되고 힘들어요. 디자인에 대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일단 좀 인간을 사랑하고, 예,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,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행복하게 그 디자인을 하는, 또 디자인 작업에 임하는 그런 우리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